다 채집해온 건데요. 잔모래들을 깔고 나서 이런 디테일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잔모래와 가장 큰 자갈들 사이에 이런 디테일들, 중간 사이즈의 이런 모래들을 크기별로 이렇게 그냥 던져주면 더 자연스러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최근에 미러를 키우고 싶어가지고요, 미러 채집도 갔었고, 그렇게 해서 한자반 어항을 하나 더 꾸몄습니다. 집에 8마리의 미러가 살고 있는데, 미러는 이제 습성이 보통 이제 강한 수류가 흐르는 그런 지역에 살죠. 수류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버티면서 돌 틈에서 이렇게 사는데, 지금 딱 보시면 그런 미러의 습성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저기가 수류가 나오는 이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강한 스팟이거든요. 저기 항상 저렇게 수류를 마주보고 저렇게 있는데, 자연에서도 저런 습성이 있고요. 미러를 잡을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체를 대고 위쪽에서 돌로 쳐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로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러 채집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그래도 쉬워요. 여기도 한 마리 올라가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그래서 미러를 사육할 때는 가급적 이 사육 환경, 돌틈을 좋아하는 이 습성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 이 습성대로 미러의 매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암수의 차이, 수컷과 암컷의 차이는 전체적인 크기와 등신으로 미룬 크기인데요. 얘는 수컷이고 얘는 암컷이고 티가 납니다. 얘는 수컷, 얘는 암컷. 느낌 다르죠? 수컷은 얼굴이 수컷처럼 생겼어요. 나는 수컷이다. 암컷은 암컷처럼 생겼습니다. 얘도 수컷이에요. 얘는 아직은 작아서 잘 모르는데, 예, 먹이 활동하고 있죠. 이렇게만 키우면 이 중간 부분이 조금 허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안 넣는 게 좋은 게, 미러가 공격성이 은근히 강합니다. 지네보다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계속 치고 공격을 당하는 개체들은 다 튀어나가거든요. 아니면 저기 구석에 몰려있거나. 너무 작은 수조에서는 미러만 사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점이 초기 사료 순치가 좀 어려워요. 이제 냉장, 생먹이 위주로 먹이다가 사료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초기 한 2, 3주만 지나면 웬만한 개체들은 미러도 다 사료를 먹거든요. 그래서 사육하기 쉬워집니다. 얘네는 사료를 먹는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 조명이 가장 세게 가는데, 그래서 이끼가 다른 것보다 요 둘에 이제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이끼가 낀다고 무조건 닦아줄 게 아니라 습성에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사람 눈에 너무 보기 좋게 하지 마시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지 습성대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재밌게 관찰 가능하거든요. 보세요, 빼꼼 나오는 나오는 애는 수컷이네요. 네. 수류가 가장 강한 포인트에 저렇게 놀고 있고, 또 조명도 가장 강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끼가 자라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먹이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미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미려 어항을 꾸며줄 때는 잔모래들을 깔고 나서 이런 디테일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잔모래와 가장 큰 자갈들 사이에 이런 디테일들,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도 허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잔모래만 깔아주면. 그래서 항상 중간 사이즈의 이런 모래들을 크기별로 이렇게 그냥 던져주면 더 자연스러워요. 막 배치하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확 이렇게 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락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저만 예쁜가? 조명은 구유 조명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어항 크기는 자반 45303이고 모든 것들 채집입니다. 외부 여과기 한 대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채집한 것들 검역 안 해도 되냐?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고래, 자갈, 돌, 물고기도 다 그 지역에서 채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 있는 환경 그대로 다른 애들을 넣을 게 아니면 검역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요 저소종인 미러 말고 다른 토종 민물고기들은 뭐 납자로아크 중에서 소형종, 각시붕어나 떡납조개니 이 정도는 작은 수조에 또 키울 수 있지만, 또 좁아 보이고 활동성이 걔네도 없는 편이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항이라면 요 미러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민물 검정 망둑도 얘랑 좀 비슷한데 최대 크기가 훨씬 커요. 자반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요 미러 정도가 한 자반에 딱 사육하기 좋은 토종 민물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지켜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들 휴가 잘 보내시고요. 빠이.
애니멀로우 TV.